저는 비교적 우리나라 정치가 해방 이후에 잘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뭐 독재하고 쿠데타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정치가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뭐 85년에 2.12 총선이 되고 또 87년에 6월 항쟁 이렇게 해서 시민혁명하고 정치 시스템하고 이제 결합이 되면서 1997년에 정권 교체도 됐고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는데 뭐 그것도 잘 넘겼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는데 또 뭐 별일 없이 어쨌든 잘 넘겼고 지금 선거 주기가 좀 안 맞아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가 어쨌든 그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뭔가 정권이나 권력이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서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못한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제가 이제 기자로서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건 1990년대부터 이제 이른바 반정치주의가 아주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뭐 정치가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90년대 뭐 이건희 회장 그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뭐 기업은 인류고 뭐 정부는 섬유고 정치는 자기다. 그 말이 끊임없이 이렇게 에코 효과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들을 미워하고 국회의원들을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뭐 혐오하지는 않았는데 뭐 그즈음에 뭐 저 한강에 뭐 정치인하고 수녀님이 빠지면 오염을 막기 위해서 정치인을 먼저 건져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거 하게 되고 그 반정치주의를 많이 유포시킨 게 전 주로 이제 대기업 그다음에 관료 이런 막 기득권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원래 정치가 그렇게 혐오 대상이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1990년대 이후에 이른바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이데올로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게 2000년부터 시작된 정부와 혁명. 사람들이 이제 PC 이런 걸 무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언제든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책장에서 검색해 볼 수 있고 또 거기다가 더 한층 더 심각해진 게 2010년부터 대략 시작이 된 모바일 혁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핸드폰에서 모든 걸 다 검색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정치 내가 고수지 누가 뭐 국회의원 언론사 정치부 기자 걔들이 뭐야 내가 보잖아 찾아보면 다 나오고 뭐 하루 종일 유튜브 봐도 정치 보단주가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편향들이 생기고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족주의 유전자가 이제 그런 SNS에 의해서 좀 증폭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SNS를 통해서 막 분노하고 욕하고 증오하고 이거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진짜 주먹으로 때리는 거하고 이 SNS에다가 그냥 막 욕하는 거하고 그거는 좀 다르죠. 뭐 직접 피를 흘리는 건 어쨌든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나타난 정치인과 이거는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 미국의 트럼프 당선이라든가 영국의 브렉시트가 이제 2016년에 벌써 벌어진 사건인데 그게 정보화 혁명이나 모바일 혁명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권력이 넘어가는 거죠. 옛날에 이제 정당의 주인은 우리 뭐 일부 섬김 때는 그 총재들이 공천권도 갖고 있고 정치자금도 다 거둬서 나눠주고 있으니까 정당의 주인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총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정당의 총재가 없습니다. 대표가 총재냐? 아니에요. 지금 대표가 이 자기 당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 조정환 바지 대표고 이재명 대표 당처럼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나가는 과기예요. 뭐 앞으로 4, 5년 뒤에 보십시오. 이게 이재명 정당인지 아닌지. 한때는 문재인 정당 그랬는데 지금 문파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확장 편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제 정치에 이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어야 되는 분들이 이제 원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족주의, 분노, 증오 이걸 막 고양시켜가지고 이제 자기 편을 결집시켜서 이제 그걸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런 선거 전략을 양쪽이 다 채택하고 있고
그 바람에 지금 양당 체제가 그냥 이렇게 막 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문재인 저 이재명 저 쟤들만 쓸어내면 어떻게 좀 대한민국이 다시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축이 있죠.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국민의힘 같은 저런 그 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번 찍은 사람들 저런 머리가 없는 그런 유권자들하고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분노와 증오의 정치 그것도 분명하게 자극해서 저희가 계속 당선되려고 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정치하고 과거 점점 강화되고 있고 이게 단순히 감각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행정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미국의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는데 상대 정당 지지자에 대한 비호감도가 있더라고요. 2008년에는 그게 한 60% 안팎이었는데 2020년에 그게 86%까지 올라갔습니다. 영국도 그래요. 영국도 양당제인데 2015년에 한 76-7%였는데 2017년, 불과 2년 사이에 80%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우리나라도 54%에서 69% 정도.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쪽이 좀 다르긴 한데요. 이게 이제 2023년, 올해는 그게 74%, 61%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특이한 게 독일 사례더라고요. 2005년에 사민당 지지자들하고 기민당 지지자들, 현대정당 지지자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2005년에 75%, 68%였는데 2017년에 23%, 16%로 떨어졌어요. 무슨 숫자 갖고 장난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독일이 왜 이러냐? 이거는 뭐 별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그 사민당하고 기민당하고 이렇게 대연정을 몇 번 해보고 나서 아 이게 이제 저쪽 애들이 악마는 아니구나. 이제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적 현정이니까 양극화를 피할 방법은 없는데 이런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해 주신 정당 개혁 방안에 대해서 그냥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정답을 찾기는 어려운데 저는 아까 제가 김한정 의원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한 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여러 SNS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강화되면서 그걸 피행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점점 더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유권자들이 갖게 되는 것. 당원들이 다음 정당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인데, 한 달에 1,000원, 3달 6개월 내고, 거기서 주인 노릇하는 건 잘못된 구조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분들이 뭐 집단지성이 작동을 하지만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지능지수가 높은 집단지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리려면 상당한 훈련과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또 균형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올리려면 당원들을 좀 정의화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입자격도 좀 높이고 당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대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당비 올려도 됩니다. 실제로 당원 되고 싶은 사람들이 당비 더 내실 겁니다. 또 교육 훈련 강화해야 되면 자원봉사도 강화해야 됩니다. 또 경선 자격도 한 1년 이상, 한 2년 전부터 가입을 해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훈련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겁니다. 이를테면 배심원제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일단 권리당원들이 그걸 좀 지켜보고 집단 토론을 좀 하도록 훈련을 시킨다든가. 그러니까 수구의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인 수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우습게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그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KBS에서 이렇게 중계를 해가면서 조사를 하면 달라져요. 처음에는 정치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던 분들이 아 이게 그러는구나, 정치가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좀 깨달으면서 응답 비율이 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특히 지금 당원이 굉장히 많고요. 국민의힘도 당원이 굉장히 많고 200만 150만 이렇게 아까 윤원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박상훈 박사가 서울신문에 쭉 연재한 호모폴리티쿠스에 보면 2020년에 우리나라 당원이 한 877만이에요.
근데 이게 인구 대비 한 16%, 유권자 대비 한 20% 정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요. 영국의 노동당 당원이 50만, 독일 3인당 당원이 40만. 영국 전체의 당원이 100만이 안 된다고 해요. 우리가 훨씬 정치 선진국일까요? 중국이 인구 대비 한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일단 공산당 국가. 우리 지금 당원은 물론 이제 이 폭발하는 어떤 정치 호응감 때문에 당원이 급증한 측면이 있고, 이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이제 가입을 시킨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온라인으로 쉽게 당원을 가입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또 뭐 늘어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계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는 이걸 좀 더 좀 이 좀 정의화하고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오늘 아까 최영도 의원님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미국의 과연 민주주의 시스템이 양당 지체제가 굉장히 뭐 그 여러 가지 장점도 많아요.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오히려 그 지금 너무 막 한꺼번에 최근 들어서 걱정한 이 당원들한테 좀 수구의 민주주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과 어떤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당장 우리 눈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양당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